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피부를 케어하실 때 혹시 미네랄 성분도 함께 채우고 계신가요? 요즘 현대인들이 환경오염과 산성화, 인스턴트 식품 섭취와 약물 오남용, 수분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미네랄 수분 부족 현상, 실내 냉난방, 환경 노출로 인한 피부 수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런 미네랄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코스메틱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의 립으로 가져왔습니다. 요거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와카오셀 리빙 스킨 제품이에요. 일단 여기 안에는 수용성 진주가 들어있는데, 진주에는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풍부한 칼슘과 아미노산, 기타 유기물, 콘기올린 성분 등의 미량 원소와 단백질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진주는 기미 등의 색소가 검게 변한 걸 희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화이트닝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피부가 윤택해지고 촉촉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탁월한 보습력까지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진정 효과와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기미와 주근깨, 뾰루지, 피부 종기를 다스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은 물론이고 피부 트러블에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킨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와카오셀 리빙 스킨 같은 경우에는 화학성분으로 인한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 지성, 건성, 수부지, 민감성 타입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피부를 가지신 분들,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를 잃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서 탄력을 잃고 칙칙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코스메틱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카오셀 리빙 스킨이 독특한 점이 바로 스킨이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는 스킨이라는 점이었어요. 일단 이거 분사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일단 굉장히 물처럼 되어 있는 제형이고요. 이거를 한번 사용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르게 분사가 되고, 향 같은 경우에도 향이 크게 나지 않아서 호불호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향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 세안을 한 후에 직접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세안을 하고 왔고, 저처럼 얼굴이랑 목 부위까지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오시고 난 뒤에 요 스킨을 뿌려주시면 되는데, 얼굴과 목 전체 부위에서 2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방울이 생기지 않게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오염이 있을 수 있는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이렇게 스킨이 골고루 뿌려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와카오셀 로션이랑 크림 제품도 있어서 함께 사용을 하시면 더더욱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장솜에 조금 뿌려가지고 얼굴에 붙여놓으셔도 수분을 더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올려놓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수용성 진주로 미네랄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와카오셀 리빙 스킨 제품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와카오셀 리빙 스킨과 함께 다른 리빙 시리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요 와카오셀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